드디어 이감독 TV 방송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님들을 위한 스페셜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이감독 TV 방송의 이상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4월 9일 어제부로 저희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청, 사랑 덕분에 이루어진 거라 생각됩니다. 불과 100명 돌파가 2월 설쯤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뭐 제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루에 뭐 서너 명씩 또 어쩔 때는 10분씩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렇게 500명이 빨리 돌파될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한 7, 8월 달쯤 되면 500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좋은 방송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렇게 빨리 구독자 500명이 돌파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구독자 500명 돌파 선물 이벤트 공지하겠습니다. 저 때 100명 돌파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요. 이 방송 밑에 하단에 댓글 쓰는 데가 있어요. 이 방송 하단에 댓글 쓰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구독자 500명 돌파 만세 카톡 아이디, 다시 한번, 밑에 댓글 쓰는 데가 있는데 구독자 500명 돌파 만세, 그 다음에 카톡 아이디 이렇게 써주시면 지난번에 100명 돌파 기념 이벤트 했던 것처럼 추첨을 해서 10분에게 선물을 드릴 텐데 그 기간은 4월 14일 일요일 오후 10시까지예요. 이 방송이 나가고 지금부터 4월 14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댓글을 받을게요. 그러면 그 댓글이 지금부터 막 이렇게 적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일 날 일요일 날 10시 마감을 하고 그 후 1시간 뒤에 오후 11시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라이브로 저 딸애와 함께 추첨을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월 14일 일요일 오후 10시에 댓글 마감을 하고 오후 11시, 밤 11시에 정확하게 실시간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의 그 카톡 아이디를 다 일일이 공개를 하고 추첨통에 넣어가지고 딸내와 함께 10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선물 드리냐, 이번에는 진라면 한 박스를 드립니다. 한 박스. 우리가 100명 돌파했을 때는 뭐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롤케이크, 아이스크림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좀 단위가 커져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선물로 여러분들 실생활에 필요한 진라면 40봉, 봉지 40봉 있는 한 박스를 여러분께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순한맛, 매운맛 고르실 수 있어요. 당첨자에 한해서 10분을 뽑을 텐데 10분의 집으로 제가 구독자님께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받기만 하면 돼요. 한 박스입니다. 2만원 상당돼요. 구독자 100명 돌파 이벤트 때 댓글이 한 27개 달렸는데 2개가 무효 처리되고 25분에서 10분을 뽑아서 선물 드렸는데 지금은 구독자 500명 돌파했으니까 댓글 한 50에서 60개 정도 예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댓글이 10개 미만이면 그분들은 진라면 한 박스씩 다 집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명 넘어가면 추첨을 하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지 않다는 거죠. 댓글이 그렇게 많이 안 달릴 거라 예상을 들고 50명이 댓글 달리면 5:1 정도 수준으로 추첨이 되겠죠. 당첨자는 제가 카톡 아이디로 주소랑 전화번호를 물어봐가지고 집으로 다 배송을 합니다. K1 대구 K1 식자재 마트에서 다 배송을 해드립니다. 순한맛 매운맛도 물어볼 거고요. 며칠 내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빌어서 이번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이벤트 후원해 주신 분, 협찬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 참조해주신 K1 그룹 김종호 대표님, 이분께서 구독자 500 이벤트 참조 협찬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종호형 땡큐. 참고로 K1 그룹은 대구의 향토 중견기업으로서 카드 단말기, 포스 사업, 식자재 도매센터, 이 세 가지 큰 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K1 식자재 마트는 대구의 수성점, 신내점, 유라점, 동호점 이 네 군데가 있는데 롯데마트, 이마트보다 가격이 더 싸고 질 좋고 좋은 제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진열도 잘 돼 있고 정말 가격도 더 싸고 신선하고 좋은 제품만 엄선해서 진열해놨더라고요.
롯데마트, 이마트보다 훨씬 좋아요. 대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K1 식자재마트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이감독 TV 방송 구독자 500 돌파 이야기를 듣고 제 주위에 많은 분들께서 CEO 형님들께서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가까운 분들 협찬부터 받고 나중에 또 상황이 되면 협찬을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협찬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줄을 섰어요. 또 우리는 또 확실히 협찬해 주시는 분들께 확실히 광고를 해드리잖아요. 홍보를 확실히 띄워드립니다. 즐거운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일주일간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것도 있었고 또 일도 많았고 사실 제가 번아웃 증후군에 좀 있었어요. 매주 두 개씩 영상을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또 일도 바쁘고 또 피곤하고 약속들도 많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해지고 힘든 거예요. 또 영상을 혼자 이렇게 올려도 조회수가 60, 70개밖에 안 나오는 영상들도 있고 이제 제가 이 채널을 관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좀 더 쉬면서 더 퀄리티 있고 괜찮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 채널을 접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다른 걸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기훈 씨, 기훈이 형하고 같이 합방을 하면서 또 생각외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구독자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좀 포기하기도 좀 이르다. 과연 내가 관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가 좀 방침을 다르게 할까 합니다. 혼자서 방송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좀 꼭 하고 싶은 말은 혼자서 하지만 그냥 남는 다른 시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토크를 하면서 합방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대권 손님 제도로 갈까 해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한 분씩 모셔서 시간에 맞춰서 같이 녹화를 해서 이제 방송하는 거죠. 재밌게 최대한. 제 혼자 방송하면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을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가급적이면 피처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같이 합방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지금 몇 분이 예약이 되어 있으세요. 뮤지컬 전문가도 계시고 또 밤문화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아역 배우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해서 30, 40대가 이제 보실 수 있는 콘텐츠로 이렇게 이야기 소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 유튜브 하고 싶은데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저 영상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간단하게 사연을 남기시면 됩니다. 나 유튜브 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드니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 저 이감독 TV 방송에 같이 나와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그분과 이제 날짜 맞추어서 저희 집에서 녹화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인데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거나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저랑 같이 방송하면 되니까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또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은데 혼자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같이 진행하면서 MC로 진행하고 손님으로 오셔서 그분은 이야기하시면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 저희 구독자 대신에 조건은 구독자이셔야 돼요. 구독자 한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선물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구독자에 한해서 제가 선물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아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모하실 때도 아까 그 구독자 500 돌파 응모 이벤트도 구독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응모 이벤트 구독자 500명 돌파 만세 써주시고 구독자님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4월 14일 날 제가 추첨할 거고요. 자,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사은대잔치 응모대잔치 이벤트 공지를 한 거고요. 앞으로 초대 손님을 많이 늘려서 같이 피처를 많이 하겠다 그 말씀 드린 거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나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 한번 이감독 TV 방송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야기하시고 싶은 소재랑 주제를 간략하게 써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같이 초대해서 방송을 하던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4월 14일 일요일 날 오후 11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응모해 주세요. 500명 돌파 기념 만세! 이렇게 카톡 아이디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500명 이상의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며칠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TV